안녕하세요. 천공사 혜원입니다. 아,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요, 범띠에 대해서 6월달, 7월달, 8월달 운세에 대해서 띠별로 얘기를 하는데, 아, 다들 잘들 계시죠? 건강들 잘 챙기시고. 아, 요즘 제일 건강이 제일 문제예요. 그리고 금전이죠. 잘 안 풀려나가니까. 범띠생들 6월달에도 저 문서나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부진한 달로 느껴져요. 문서라든가 이런 거는 함부로 계약하시면은 좀 뭐 사고 팔고 이런 데서 많은 손실이 있을 것 같고요. 23살 범띠생들은 아무래도 지금 학생들도 많고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뭐 직장 생활도 많은데 신경이 민감해져 있을 시기예요. 지금 23살 범띠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도 조금 막 이 지금 뭐 인터넷 수업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답답한 가운데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이러다 보면 좀 힘들고 이런 게 좀 그런 시기적으로 좀 그런 시기니까 좀 힘 좀 냈으면 좋겠어요. 신경을 너무 민감하게 쓰시지 마시고. 그 다음에 범띠 35살 사업이나 뭐 이동 뭐 이렇게 확장 같은 거는 금전줄로도 좀 많이 막혔을 거예요. 아까 6월 달에 제가 그랬죠. 사업적으로 많이 부진한 달이기 때문에 이달에는 범띠생 뭐 35세는 좀 이동이나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참으셨다가 운기 좋은 달에 움직였으면 좋겠고요. 47세 범띠는 다툼 같은 게 조금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조금 비밀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좀 다소곳하게 지나가면 조금 풀려나갈 것 같고요. 그런대로 59살 이민생이네요. 새로운 일 같은 게 좀 진행될 수 있어요. 내가 일도 생길 수도 있고요.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. 그동안에 좀 많이 힘드셨으니까 뭔가라도 해볼까 하는 뭐 작게라도 할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삼재는 아니지만 아홉수잖아요. 그래도 이제 뭐 확장 같은 거 이런 거는 새로운 일은 들어오기는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맞기는 맞지만 조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면 좋겠고 뭐 71살 범띠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임이 조금 많은 달이라고 보면 되겠어요. 이제 23살 범띠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여행이라든가 움직이는 달로 좀 보면 되겠고요. 35살짜리는 7월 달에는 뭐 사업이라든가 뭐 확장을 한다든가 움직임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돈줄도 많이 막혀 있는 달이거든요.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던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고요. 47살 범띠생들은 뭐 그냥 조금 풀려 6월 달에 조금 풀린 듯 했어요. 조금 풀린 듯 했는데 7월 달 되니까 또 답답해요. 그래서 7월 달에는 제가 그랬잖아요. 사기 같은 거 조심해야 되니까 사기가 별거 아니더라고요. 내가 어디 투자했다 그냥 뭐 주식을 넣었다 뭐 요즘 뭐 토큰 뭐 이런 데 돈을 넣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잘못하면 그게 종이짝이 될 수가 있고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시면 되고 뭐 그 이후에 범띠생들은 뭐 59살 뭐 71살 이 범띠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사소한 일이지 큰 문제는 없는 달로 보이고요. 부동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달이에요. 범띠생들이. 그래서 지금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큰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줄여서 간다. 또 그 반면에 또 나는 늘린다. 이때 부동산을 살아야 된다. 이래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상담자들이 많더라고요. 그런데 범띠생들은 이달에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렇게 안 좋으려고 하면 더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든요. 23살 범띠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네들 움직임이지 큰 문제는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. 뭐 내가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35살은 일단 8월 달이 이 부동산 쪽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문서를 잡는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아예 손을 대지 마시고 안 했으면 좋은 달이고요. 47세 이 범띠생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부동산도 문서에 해당이 되잖아요. 부동산 쪽에 보면 부부간에
문서는 뭐예요? 이혼도 문서예요. 부부간의 이성 문제로 이런 문서에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. 다툼이라든가 이런 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. 59살 또 범죄생 이민생이네요. 그래도 7월 달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또 8월 달로 접어들어서는 그냥 있는데 답답하니까 내가 또 뭔가를 해볼까 또 좀 들썩들썩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래서 이제 8월 달에 어쨌든 범죄생들은 부동산이나 이런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안 좋은 달이니까 좀 조심하고 신중하게 그럴 때 이제 답답할 때 찾아오시는 곳이 천궁사입니다. 꼭 이렇게 찾아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작은 답이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8월 달에는 부동산 문제는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아직까지는 싸늘해요. 감기 조심하시고 또 불조심하시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이제 토끼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.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히 잘 계시고 대구 유명한 점집 대구 점집 천궁사 기억해 주세요.